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네. 메디슨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정리의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 강의에 앞서가 제가 만든 초음파 개인교수 핸즈온 DVD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DVD는 초음파 스캔법을 아주 자세하게 그 설명하는 동영상 DVD입니다. 모델을 대상으로 복부에 이렇게 매직으로 장기를 포시하고 그 장기의 정확한 위치에다가 탐촉차를 스캔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총 7장으로 구성되고 12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동영상에 지금 현재 많은 대학병원하고 수련병원 또 개인의 연수생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로 주문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6세 남자분에서 보이는 그 라이트로브의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는 노줄라 타입 HCC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10년 전에 비형 간염 보유자로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 5년 전부터는 이제 만성 비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년 2개월 전에 또 환자의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경과한 비형 간염으로서 간암으로 생겨서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이 되었습니다. 내원시 이 환자분은 바이탈 사인의 정상이고 복부의 이행지 크기에 크고 단단한 압통을 동반하는 간 종배가 있었고 그리고 비장은 촉진되지 않았고 복수도 없고 항달 빈혈도 없었습니다. 예, 금사슬 소견에서는 GOT가 85, GPT가 52로 증가되어 있고 비루루빈은 정상치였으며 비형 간염 항원 양성이고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GB고 라이트 포탈 비엔입니다. 라이트 리브는 굉장히 노주라리티가 심하고 그 다음에 시로시스 패턴을 보입니다. GB고 레프트 포탈 비엔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라이트 리브의 그 종단사입니다. 요 보시면 간 포면에 노주라리티가 있습니다. 레프트 로브는 마일다 종단사인데 레프트 로브는 약간 벌징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의 엣지도 약간 블런팅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리브 실제로 보시면 라운드하고 오발은 제코가 보이시죠. 여기 전부 다 노줄입니다. 그 리제네이팅 노줄이 양쪽 리브에 다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시로시스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여기 라이트 리브의 그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위치에 이렇게 결절이 보입니다. 결절은 고에코 부분이 있고 저에코 부분이 혼재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칼라 노플라상이죠. 요거는 이제 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되겠습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경막이고 여기 캡슐이 보이고 여기 결절부는 고에코 부분, 제에코 부분이 섞여있는 모자이크 패턴입니다. 결절 내부에 헬류신의 증가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라이트 리브의 그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부분입니다. 6번이죠. 아까는 7번이고 6번 부위도 보시면 결절에 고에코 부분, 제에코 부분이 또 혼재된 이 소위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결절이 자세하게 보이네요. 여기 그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부분입니다. 포스테리어 슈페리얼에 이 결절형 간세포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보이고 있습니다. 종괴. 그리고 라이트 포탈베인, 레프트 포탈베인은 정상이고 포탈베인의 튜머 스롬보시스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은 경도 종괴가 보입니다. 여기는
스프레닉베인이고 이쪽은 아마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로 생각됩니다. 판크레아스 쪽 심하부 횡단상에서 아울타 임페리얼 베나 카바 SMV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 넥 여기 운신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심하부 종단상에서 아울타 SMA 요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입니다. 판크레아스는 정상 소견입니다. 체스트는 정상이고 CT 소견에 보시면 여기에 결절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포스테리얼 슈피리얼 위치에 됩니다. 여기에 결절이 보이죠? 포스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여기에 포스테리얼 슈피리얼 결절이죠. 결절은 초음파 소견하고 동일하게 그 아이소 덴시티, 로우 덴시티가 섞여 있는 소위 노즐인 노즐 모자이크 패턴을 보겠습니다. 요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쪽이 또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쪽이 또 이제 노즐 인 노즐.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슈피리얼 쪽은 결절이 좀 크고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쪽은 결절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멀티 노즐화 HCC로 CT 상에 진단됐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대구 카톨릭 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보냈습니다. 카톨릭 병원에서 CT에서는 6번하고 7번에 두 개의 그 결절이 보였고 셀리악하고 슈프레얼 메센트리 엔지오그램에서 S6 부분에 어디셔널 스몰 메스가 보였고 또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미디알 세그먼트 때 캐셔널만 메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수술해서 6번, 7번에 세그먼트 6번, 7번에 결절이 또 보였죠. 세 개가 보였습니다. 그 CT에서는 두 개가 보였고 그 엔지오그램에서는 세 개가 보였죠. 그래서 세 개의 결절은 5cm, 2.5cm, 2cm가 관찰되어 있고 레프트 로브의 그 미디알 세그먼트에 보이는 결절은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울트라 사운드에서는 그 결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HCC 아니었나 모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서브 세그멘텍토미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세라피와 에탄올 인젝션을 시행했습니다. 그 수술 소견이죠. 수술 소견에서는 트라베큘라 타입 HCC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HCC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그 리버는 굉장히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굉장히 심하게 관찰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마이크로스코픽에서는 트라베큘라 타입의 HCC고 노줄라 타입이죠.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모듈레이트 디퍼렌시에이트 중정도 분화도이고 그로스리 노줄라 타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온 전정리는 그렇게 초음파에서는 두 개, CT도 두 개 보이는데 엔지오그램은 세 개가 보였고 그걸 치료를 했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노줄라 타입이고 병리학적으로는 moderate differentiate trabecular type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김일봉 초음파 Q&A 영상 카카오톡 회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 초음파의 영상에 의문이 나는 정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저희 병원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해설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강의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멀티 노즐 HCC였죠. 그게 우측 간엽에 S6번하고 S7번의 노줄라 타입 HCC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째 우리가 이 결절이 S6번이냐 S7번이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음파 스캔상에서 서브코스탈 스캔을 해봅니다. 서브코스탈 했을 때는 우리가 포탈베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GB가 있고 포탈베인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입니다. 요거는 안테리얼이죠. 요거는 포스테리얼입니다. 요 포스테리얼을 이렇게 디바이드 하죠. 디바이드가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쪽 부분은
5번이고 요 부분은 6번이고 요 부분은 7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이죠.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그래서 서브코스탈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결절은 안테리어 슈페리어는 굉장히 큰 결절이 보였습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횡경막에 가까이에 서브코스탈에서 여기에 HCC가 이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포탈베인이 이쪽이죠. 포탈 이렇게 여기에 횡경막이죠. 횡경막이고 여기 IVC 근처죠. 여기가 바로 S7번 결절이죠. S7번 결절이 보여요. 아까 S6번 결절은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이죠. 예.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은 이렇게 여기 있었죠. 여기 요거는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입니다. 요거는 S6번 결절입니다. 그리고 결절은 전부 모두 다 6번, 7번 결절 모두 다 노줄라 타입이 있죠. 결절이 이렇게 보시면 결절에 캡슐이 있고 노줄라 타입이죠. 캡슐.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고에코 부분 또 저에코 부분, 저에코, 고에코 이런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ECCC에서는 고에코 부분은 아무래도 그 팻 성분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고에코로 보고, 저에코 부분은 세포 성분이 많은 부분이죠. 또는 네크로시스를 동반해도 저에코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고에코 부분은 주로 팻 성분이 많거나 또는 파이브로시스가 있거나 이런 성분이고, 저에코 부분은 세포 성분이 많거나 또는 네크로시스가 된 부분이 많은 거죠. 이런 타입이다. 그래서 노졸라 현미경학적으로는 트라베큘라 타입이죠. 트라베큘라 육주형이라고 합니다. 육주형 트라베큘라. 우리 HCC가 이 세포가 이제 정식했는데 이렇게 세포가 덩어리로 육주형으로 이렇게 그렇게 세포가 이런 식으로 또 밴드 트라베큘라를 형식으로 정식하는 것을 트라베큘라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 정리는, 이번 정리는 6번 초음파에서 6번 7번의 노졸라 타입의 HCC였고, 안에는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고, 현미경학적으로는 트라베큘라 타입 모듈레이트 디퍼렌시에이트 HCC. 그러나 엔지오그램에서는 우리가 결절이 작은 결절을 하나 더 발견했고, 수술하고 코아귤레이션 인젝션 치료를 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